어이구야, 아침부터 기계톱을 챙기시는데요, 자연인? 예, 어제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작업할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와, 이거 밑으로 봐요.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전기 없이 30년 동안 여기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어떻게 사셨어요, 30년 동안? 전 상상이 안 돼요. 전기 없이 30년을 산다는 게.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사니까. 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아, 껍질을 다 벗겨내는군요. 이거는 평생 친구하라고. 혹시 이거 목침 아닌가요? 목침? 목침은 아니지. 예, 목침으로 쓰기엔 길이가 너무 긴 것 같고. 일단 어떤 용도로 쓰던 뭐 일일이 이렇게 껍질부터 벗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네. 껍데기를 깎아야 안 썩어요. 그래서 우리 나무들 이거 쓴 것들 전부 이렇게 아, 다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아, 되게 능숙하시네요. 많이 해보셔가지고. 자, 다음 순서는 바로 사포질이죠. 사포질을 딱 해주고 둘이 같이 하니까 금세 매끈해지고 색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쁘네요, 되게. 이제 실습 한번 해야지. 아, 이거 이제 사용법이 있는 거죠? 그럼. 구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펴주면요. 아. 이게 펴주면 숨쉬기가 편하고. 이렇게 하면 몇십 년 동안은 구부러뜨리기만 했잖아. 자세를 자꾸 시간 있을 때마다 취해주면은. 네.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간은 아예 이렇게 하고 한 5시간씩 해요. 5시간이나요? 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펴주는 운동이네요. 아, 나무롤러였구나. 등 운동하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 같은데요, 그죠? 어때요, 승 씨? 효과 있어요?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어우, 시원해! 어우! 손을 여기 바닥에다 대봐. 어우, 근데 그러니까, 진짜 시원한데요? 예. 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아, 아유. 지금 숨는 시간 몇 살? 47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펴주는 게 한 번도 없었잖아. 아, 예? 오! 그쵸, 그쵸. 우리가 평소엔 대체로 구부리고 사는 편이니까요.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효과는 좀 클 것 같고. 왜? 좋아요?